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1년 만에 하네요, 언박싱. 그쵸, 그쵸. 그럼 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염화 버전이 있는데 네. 화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화가 많이 왔어요. 네. 월은 없어요? 네? 월화수 아, 예,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설명해줘야죠. 이번에 네. 새롭게 이게 추가된 거야. 패트 커버라는 건데 연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 벗기면 연기가 사라져요. 시험에 연기가 다시 있어지고. 야. 이따 되게 이쁘네요. 멋있네요. 아, 이번에 앨범 역대급으로 이뻐요. 솔직하게. 그리고 더 고급져졌어요. 겉면. 솔직하게 사실은. 번쩍번쩍하네요. 앨범 뭐가 있죠, 영진 씨? 이렇게 레이싱 카드, 포토 카드 그리고 스티커. 레이싱 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드려주죠. 잘 나왔네요. 이쁘네요, 진영 씨. 약간 게임 카드 같아요. 그죠? 그죠? 지금 일단 장발인가?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스티커 카드인데 이게 실제 저희 옷에 들어갔던 그 스티커예요. 그 정말요? 그 문양 있죠? 저희 옷에 패치, 패치. 그 패치. 그 이게 그 진짜 이겁니다. 이거 내 모자에 있던 것도 있나?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어, 이것도 있어요. 아마 이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포스터. 포스터. 그 달라졌다. 오, 이쁘네. 그리고 원래 네모나게 접혔었구나. 맞아요. 그쵸. 이번 포스 좋은 점은 얼굴이 안 잡혀 있네요. 아, 그러네. 이 세 개인데 이거는 이따 염 버전에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이게 또 저희 또 세 개간에 맞춰 꿈속에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을 좀 연출시키기 위해서 드림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뿌연 뭔지 알죠? 꿈속에 있는 그냥 그런. 그레인 좀 많이 넣고 그렇죠. 이런 거. 좋네요. 아, 요런 느낌. 어, 누구야? 어우. 아, 요런 느낌. 이게 누굴까요? 여기 포스터 누구 나왔어? 짜라란! 누구? 아, 여기 수훈이 형! 제가 또 수훈이 형을 또 자주 나오게 하는. 네, 수훈씨, 영진, 희용, 석현이, XB 어디있지? XB 형. 앞에 있어요. 아, XB 형. 아, XB. 아. XBBS. 전반적이네요. 그리고 우리 CD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건 처음 아닌가요? 아, 그러네. 항상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좋네요, 이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접고 이제 이거 패트 커버 이렇게 씌우고 하면 끝. 예쁘다. 이렇게. 그러면 대만족입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화 버전은 다 보여드렸나요, 그러면? 네. 아, 이쁘네. 근데 확실히 진짜 예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염 버전 가보죠. 염. 칭찬합니다. 또 염 버전은 또 이게 연기가 빨간색이에요. 예. 사실 조금 더 뭔가 좀 이건 완전 뜨거운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사실 차가운 느낌인데. 네. 아, 뜨거워. 디테일이 이게 앨범 다시 끼우실 때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보면 앞에 건 두껍게 접으시면 되고요. 뒤에 건 이렇게 한 면 얇게 접으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네. 벗기면 됩니다. 자, 포토카드가 누가 떴을지.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병곤이와 용이가 떴네요. 아, 현성이 안 나오네요. 아. 네. 아, 과연 거기는 제 거에는 어우, 잘 나왔는데요? 오, 곡을. 승훈과 영진. 저랑 영진. 픽스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현수일 거 없습니까? 오? 아, 근데, 포카 종류가 각자 네 종류씩 거 맞죠? 총 20장 아니에요, 종류가? 맞아요. 아, 진짜요? 총 20장이 랜덤. 뒤에 앉으면 잠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그건 뭐 전 앨범에 또. 이렇게 뒤에 그림이 완성되는 거. 아, 그럼, 아, 그걸 다 모으면 이게 그림이 그쵸. 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레이싱 카드는? XB. BX가 나왔습니다. 아따 멋있어 멋있어. 저거랑 보시면 또 새롭게 저희 세계관 메시지가 적혀있는데 또 이렇게 뭐 각자 멤버들이 적은 손글씨 쓴 세계관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아마 제가 기억나는 건 소원 메시지를 적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또 이제 저희 세계관 옛날 스텔라 기억나죠? 그쵸. 별. 그쵸? 이 메시지 카드 안에 내용도 달라요. 당연하죠. 그쵸? 각자 하나씩 다른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쓴 거구나! 네. 네. 빨리 어린이가 써서 용이 형 내가 직접 썼던 거 우리 맞아, 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헐 아무튼 요거를 잘 따라 적으면 이렇게 메시지 카드가 되는데요. 오 예쁘네. 요거를 어디 놨느냐? 그쵸 저희 그 3기 픽스 틴 케이스 그쵸 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우 아기자기해. 오, 좋네요. 저기 포토카드로 보관할 수가 있고 책상 앞에 딱 놓으면 딱 좋겠네. 그쵸. 왜 또 이 내용이 저희 그 앨범 스텔라 그쵸 그쵸 그 거기에 나와 있죠? 맞아요. 네. 스티커는 똑같습니다. 네, 스티커는 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또 여러 곳에 붙이면은 이게 또 핸드폰에도 되고 그렇죠. 핸드폰 있고 뭐. 그리고 이번 포스터는 용이 진영이 봐봐. 용구입니다. 용구. 저는 현석이. 석현이. 석현이. 현덕이. 덕이. 그리고 뭐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죠. 뭐. 그 사진 뭐 단체샷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쫙 열 개 그냥 열리는 거. 하나 둘 셋.
예쁘네요. 어 진영이랑 저랑 유닛 커트. 오 건빨 딱 나왔습니다. 품띠네요 품띠. 알았어 미안해요. 건빨띠죠.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의 이런 각자 개인의 얼굴이 담겨 있는 이런 CD가 있습니다. 주얼 앨범이라고 네. 개인 앨범. 그렇죠. 맞아요. 개인 앨범 처음 나온 거죠. 그쵸. 이렇게 다들 이쁘게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하니까 저는 제 얼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 좋습니다. 딱 열시면 일단 뭐 제일 중요한 CD가 들어 있고요. CD 이쁘다. 여기 앞에 있던 이 보이는 이 커버가 사실 이렇게 자그마한 아. 앨범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이 형 사진만 들어있어. 네. 아, 아 자기 사진만 들어있어. 그쵸 그쵸. 아니, 여기도 포토카드가 랜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여기도 이 주얼 앨범도. 아, 이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진을 포토만 했었군요. 아 용이 형 앨범 샀는데 BXM 포토카드가 들어있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 저는 또 운이 좋게 세 개 들어있어요. 아 이거 다 이번에 저희 거만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오. 지금 한번 연기 한번 해보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 막 제 막 어 이거도 이거 뭐죠? 이거 포스터인가? 가사지? 가사지예요. 가사지? 어, 좋다. 이거. 이거 바로 가사지 포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팬티스 여러분들이 공방 다니실 때나 아, 그 콘서트 들고 콘서트 다니실 때 이렇게 또 간편하게 그렇죠. 간편하게 딱 이렇게 보시면 가사지가 어 여기 눈빛이 아주 치명치명한데요? 네 좋습니다. 치명치명해요. 또 여기도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아까 근데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네. 그 포토카드가 지금 여기 저희 메인 앨범에 각자 두 장씩 여기 한 장씩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저희 앨범 중에 만장 한정 포토카드가 있어요. 초도 한정 우와.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네, 안면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이런 스페셜 카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장? 제가 댓글은 맞아 만장이 있다고 한 명당 만장이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만장 한 명당 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이 포토카드가 만장밖에 안 나왔어요. 전 세계에 만장밖에 없어요.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한정판이네요. 그러니까 2000장씩이 아니면 이게 만장이에요? 이게 만장이라고? 아, 이게 만장 2000장씩? 2000장씩? 네 이것만 만장? 그러니까 한 아니 아니지 우리 총 만장 그치 그치 2000 근데 이제 만약에 용희 씨가 만약에 앨범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오 몇 개를 구매하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두근두근 하겠는걸? 네 아 그러네. 한정판이네요. 꼭 사야겠는걸? 저는 그래서 사진도 한정판 사진으로 썼어요. 이거 저희 시구보이즈 시절 그거 맞아요 기억나요. 저희 다 약간 이 포토카드를 되게 한정판 안 쓴 사진으로 맞아요, 맞아요. 완전 추억 옛날 사진 맞아요. 이런 걸로 썼었죠. 기억이 안 나네. 이 사진은 공개가 안 됐어가지고 또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저희 또 이렇게 앨범 소개를 마친 것 같은데 네네 뭐 빼먹은 거 없죠? 네. 아 이번에 굉장히 알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웨이브 때도 굉장히 너무 이뻐졌다 했는데 이번에 더 이뻐져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활동도 우리 픽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둘 셋 비넥스 감사합니다. 파이팅.